알림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구글 알림이. 구글 알림이가 뭐냐면, 자, 보세요. 지메일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구글 얼러츠라고 선생님 보이시죠? 그죠? 터치를 해보면, 경기도 일자리재단, 스마트폰 어플, 의용소방대, 뭐, 보험, 그죠? 마케팅, 4차 산업혁명, 이런 키워드도 등록을 해놓으면, 그 키워드가 들어간 내용이 구글상에 나오게 되면, 요, 구글 알림에 등록된 지메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개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죠? 뭐,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개인이든 등록을 해놓으면 좋겠죠? 보면은. 그래서 그걸 하시려면 요 구글로 가셔도 되고 네이버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어쨌든 가셔가지고 요 검색창에다가 네, 좀 전에 구글 거기서 해봤으니까 이번에 네이버에서 해볼게요. 구글 알림이라고 딱 검색을 하시면 얘가 자, 원래는 처음에 떴는데, 그죠? 요 밑에 이제 떠있네요, 그죠? 그럼 요거를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선생님.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떴죠? 근데 처음에는 로그인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만드신 지메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지메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해보시면 요걸로 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 지금. 그죠?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요 부분도 선생님 중요한 게 어떤 어플이든 메뉴를 클릭하면 메뉴가 나오죠, 지금. 설명이. 다시 이걸 넣으려면 다시 클릭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가 있죠. 여기다가 문윤영 선생님은 동부 여성 발전센터 만약에 보세요. 그러면 이 밑에 보면 동부 여성 발전센터 들어가는 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알림 만들기를 해놓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빈도 횟수라든지 분야를 내가 또 지정할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 볼펜 모양을 누르시면 여기 보세요. 수신 빈도. 수시로는 좀 그렇잖아요. 그럼 하루에 한 번이야. 출처도 난 비디오만 볼 거야. 난 영상만 필요해. 그럼 비디오 해놓으면 영상에 올라간 것만. 여기 보세요. 꽤 되네요. 그죠? 요 밑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분야가. 아시겠죠? 그래서 분야를 자기가 지정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뭐 언어 같은 것도 언어 되죠. 그러니까 여기 관심 있는 키워드를 다 넣으시면 되는 거야. 보면. 아시겠죠? 요게 구글 알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어. 개인이든 애들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아시겠죠? 요게 구글 알림이에요.